이번 문제는 정말 유명하신 더빙 크리에이터 분이 출제한 퀴즈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창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 뜻밖의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영상을 유심히 보면요. 힌트가 있죠. 그 정답이 있어요, 거의. 영상을 잘 보시면요. 자, 문제 나갑니다. 너 완전 에바 세바 참치 꽁치 넙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 아니더냐? 복상 가수! 이 친구 왕기욱은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적응하게 되고 어느덧 인턴 생활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는데 저 과장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이 사업 보고서 사장님한테 올릴 거니까 보기 좋게 예쁘게 좀 다듬어 봐. 보기 좋게 예쁘게. 야! 야! 사업 보고서를 이딴 식으로 만드냐 말이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명상입니다. 자, 쓰러져 있는 저 주인공이 지금 저 타이밍에 부르려고 하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와 제목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 미치겠다. 너무 어렵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짜증나는 날이네. 누워있잖아요. 예. 10분만 더 자고 싶어. 오늘은 모든 게 낫겠잖아. 민호? 네. 민호 한번 가볼까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평양 공연에서 또 화제가 됐었다. 총 맞은 것처럼. 자, 우리 솔라 양. 여기 웃겨. 남경찰 진주의? 아까 그 여자 그 목걸이. 예, 진주였어? 진주. 와, 참신하다. 진주. 와, 참신하다. 자, 우리 써니 양. 나는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야, 추억. 황규영. 부장님께 얘기하는 거죠.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야, 그렇죠. 써니 우리 세대야. 야. 확실히 우리 세대네. 은강 씨, 자. 뭐예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 야, 이거 계속 해야겠네. 모창까지 해주시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환희, 가슴 아파도. 환희의 가슴 아파도. 모창 되니까 모창.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정답자가 있습니다. 어? 정답자가 있어요. 난 괜찮아가 있어요. 정답자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아, 누구야 누구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노래를 불렀지? 정답 영상 보여주세요. 가슴 아파도 이렇게 가슴 아파도 이렇게 웃어. 과장님이면 괜찮나요? 정규직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죠. 와, 나 좀 괜찮은데. 가슴 아파도 너무 아픈데 웃어야 되는 현실인 거죠. 아, 라고 웃으면서 노래를 붙잖아요. 아픈데도. 아, 문제 좋네요. 문제가 좋아요. 진짜 맞췄다고 해요. 이번에 말이죠. 더빙 크리에이터가 만든 애니메이션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만화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안기욱 씨. 네. 기억나시죠? 가슴 아파도였죠. 그렇죠. 아, 가슴 아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안기욱 씨가 회식 자리에 갔답니다. 네네. 아, 회식 자리에 가서 과연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재밌겠다. 자, 잘 보세요, 화면을. 영상 잘 보세요. 뜻밖의 큐. 안기욱이, 너도 해봐. 아, 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아, 재미없게 뭐 하는 거야. 네 얼굴이 더 재미없어. 뭔데 재밌냐, 이거? 안기욱이 제대로 할 줄 아는구만. 야, 월급 좀 올려주라. 뭐? 얼마나 올려드릴... 500.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직... 안 되면 되게 해. 네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 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의미가 있는 거야.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 뭐야? 자 지금 정답 부대관 선배님 전쟁하고 했던 에일리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진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보여줄게 완전히 두 분 다 같이 우에 기와짱이 욱대는 얘긴데 예. 기와짱이 하고 싶었던 거죠? 정답 그것만이 내 세상.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그 만화에 힌트가 있어가지고 뒤에 포스터에 한다? 보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이 있더라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 있더라고. 그거 아닌가? 얘기한 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전인권 그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영상을 시작하면서 곳곳에 지나간 대로 내비도 뭐 이런 멘트가 몇 개 있었어요. 대신 저번처럼 뒤끝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뒤끝이 있어 그래?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런 정답을 쳐요. 정답에 치고 저희 우리다 정답에 치라고요. 정답에 치고 노래 제목에게 시다 모르지 제목 꿈을 꾸었다 말해요 정답 전인권의 꿈을 꾸었다 말해요 시 정답이에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대박이네. 아니 근데 오늘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와. 괜찮죠? 재밌죠? 재밌는데.